스페누 광고 촬영을 해서 되게 기쁜데 목소리와 화면에서만 보던 아이유 씨를 실제로 뵙게 돼서 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저도 TV에서 요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송지림 씨와 같이 이렇게 예쁜 신발 신고 하루 종일 즐겁게 찍어서 네, 재밌었습니다. 아, 뭐랄까, 처음에는 사실 낯을 많이 가렸는데요. 이게 촬영이 진행될수록 조금씩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짧게 끝나서 아쉽네요. 네, 저도 저는 많이 리드를 해주셔서 송지림 씨가 되게 편하게 잘 찍었고 또 옆에서 보면서 포즈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따라하기도 하고 덕분에 네, 잘 찍었습니다. 저도 따라했습니다. 기억 남는 거는 처음에는 거리감이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짧게 촬영을 했는데 네, 마지막에 포옹하고 찍기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전개가 되더라고요. 역시 돈의 힘은 위대하네. 네, 저는 송지름 씨 오늘 처음 뵙는데 비율이 진짜 원래 모델이 그렇죠. 그래서 되게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스태프분들이랑 오시기 전에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그래서 모자도 막 잔뜩 준비해오고 막 앞머리 가발이랑 막 다 준비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뭐 이래저래 해봐도 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그냥 다 내려놓고 찍었고요. 근데 사진 결과물을 보니까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네, 생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유 씨 그 별명이 우유빛깔 아이유인데요. 피부톤이 오늘 정말 하얗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유빛깔 아이유인지 직접 실감했습니다. 예, 네, 저는 그 색깔로 말씀드릴게요. 그 보라색깔의 그 안에 그 양모 들어가 있는 윈터부츠인가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동글동글한 디자인을 대부분 다 좋아해서 거의 다 예뻤는데요. 우선 지금 신고 있는 이것도 되게 예쁘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찍으면서도 이거 색깔 되게 예쁘다, 디자인도 예쁘고 이게 예뻤어요. 이거를 달란 말이죠. 신고 가시면 됩니다. 네.